홍천에 있는 공작산을 갑니다. 오늘의 들머리는 공작곡의 주차장이라고 불리는 공작현입니다. 공작현에서 공작산 정상으로 오르는 최단 코스입니다. 공작산 정상까지는 2.7km 거리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공작산은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해 있으며 정상 높이는 해발 887m입니다. 산세의 아름답기가 공작새 같다고 하여 공작산으로 불리며 안봉과 노송이 어우러져서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산입니다. 초반 1km는 완만한 오르막 구간입니다. 공작산은 높이에 비해 산세가 아기자기하고 바위와 소나무가 이루는 조화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여러 갈래의 능선에서 보는 산골짜기의 상쾌한 조망이 참 좋습니다. 공작현 입구에서 1km 왔고 이제 중반 1km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능선 구간입니다. 공작산은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푸른 녹음,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이 등산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산 정상에서 서남쪽 능선을 따라 6km 산자락에 있는 수타산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8km 길이의 수타 계곡은 울창한 수림으로 수량도 풍부해서 여름철 계곡 피서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3번 정도 업다운 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작산 정상에 가기 전에 낙엽송 지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출발 2km 지점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700m는 어려운 구간에 속합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거친 암릉 구간이고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작산의 가장 큰 매력은 정상 부근의 안봉미와 조망입니다.
공작산 정상을 300m 남기고 등산로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공작산 정상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정상을 120m 남겨놓고 간식을 먹고 갑니다. 출발한 지 1시간 30분 만에 공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공작현에서 출발해서 세단 코스로 공작산 정상을 찍고 다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700m 거리 하산 구간이 매우 어려운 구간입니다. 공작산 정상에서 날머리인 공작현까지는 2.7km 거리 내리막 구간입니다. 공작산 정상 일대 철쭉 군락지에 꽃이 한창 필 때면 지리산 세석평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